요즘 분들은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는 게 더 익숙하실 텐데요. 좌식으로 채워졌던 식당과 장례식장 등에서 최근 입식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이지현 기자입니다. 방 한 칸만 빼고 전체를 좌식에서 입식으로 식탁을 바꾼 식당입니다. 바닥에 앉지 않고 간편히 의자에 앉아 식사할 수 있어 손님들 반응이 좋습니다. 신발 벗기도 못하고 들어가는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디에 들어가 냄새도 나고 이런 사람들은. 입식으로 바꾼 뒤로 매출도 올랐습니다. 손님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% 정도, 3, 40% 이게 많이 더 늘고. 두 해 전 무주군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외국 손님들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한 겁니다. 국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음식점의 경우 좌식을 입식으로 개선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. 이 장례식장도 빈소 6곳 가운데 2곳을 입식으로 바꿨습니다. 몸이 불편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도 선호합니다. 좌식보다는 입식에 익숙한 요즘 세태를 반영한 변화입니다. 양반다리를 하는 좌식은 무릎과 고관절에 큰 무리를 주고 혈액순환을 막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 최대 7배에서 8배 정도까지 무릎에 하중이 가게 되고 이는 무릎 관절을 이루는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을 야기합니다. 생활 습관과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온돌 문화에 뿌리를 둔 좌식 문화를 바꿔놓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.